재개발 공사가 돌연 중단되면서 임시 시설물인 흙막이도 2년 넘게 방치돼 안전사고에 노출된 아파트 공사 현장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. 조합 측과 시공사가 뒷북 안전 진단에 나섰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.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동산 광풍이 분 지난 2020년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공사가 중단된 부산 우암 2 재개발 구역. 집안 붕괴를 막아주는 임시시설인 흙막이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. 어느새 내구 연한인 2년도 넘겼습니다. 이런 경우는 사실 없죠. 공사 중단이 되면 골조까지 다 올라가서 중단을 하든지 아예 초반부터 중단을 하든지. 철거될 임시시설물을 그대로 둔 채 갑자기 시공사가 바뀌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겁니다. 그러는 사이 제대로 된 안전진단은 없었습니다. 흙막이가 붕괴라도 된다면 일대 도로와 마을은 산사태 속에 갇히게 됩니다. 이 취재가 시작되자 바뀐 시공사가 뒤늦게 안전진단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. 최초 시공사가 미수금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. 안전진단을 마친다고 해도 시설 보강은 더 어렵습니다. 흙막이 시설은 땅을 파낸 깊이만큼 벽을 치는데 우암 2구역은 경사가 심해 흙막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. 우암 2구역은 단차가 좀 심하고 대규모 공사 현장으로 수십 미터 높이까지 제대로 된 보강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장마철 전에 안전조치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위험을 경고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할 남구청은 시공사의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안전점검과 보강공사는 기약이 없습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